천안시가 낙후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과 대학생 기숙사가 결합된 천안 동남구청사를 비롯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들이 속속 결과물을 내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주택도시 기금 사업으로 낙후된 천안 원도심에 거점 시설을 설치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지구입니다. 2월 말 준공을 앞둔 구청사를 중심으로 행복기숙사와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451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등 복합 개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또 침체된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 경제도 많이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도 올해 본격적인 속도를 냅니다. 천안역 서측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886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와 지식산업센터,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196세대가 공급됩니다. 특히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이번에 국가시범 혁신지구로 지정되며 탄력을 받게 됐고 동남구 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도 완료를 앞두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옛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검찰청이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신부동이론. 주변 모든 상가의 철문이 굳게 닫힌 채 인적이 끊겼습니다. 법원 검찰청사 이전으로 이 일대 상권이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올해부터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벌어집니다. 4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16,000여 제곱미터에 걸쳐 벌어지는데 법원 청사부지에 행복주택이 건립되고 스포츠타운과 문화시설 건립 등이 추진됩니다. 또한 동명지구에는 167억 원이 투입돼 CR공동체 센터를 비롯해 통돌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사직동과 대흥동 일원은 61억 원을 투입하는 중앙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천안 지역에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과 생활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낙후 지역이 새롭게 변신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